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파트 150페이지 도심의 주관경 정비 법령. 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 법령은 6개 나오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부할 때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법에서는 판타작 3문제 정도 맞추겠다라는 각오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는데,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오늘 이 법을 쭉 정리해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페이지 보면은 1번 나와 있죠. 1번하고 2번을 잘 묶어서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1번 보면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설 있죠. 이거하고 공동 이용시설. 이걸 꼭 구분해서 짝짓기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법 통원에서 암기를 하세요. 암기법. 그 해설 때 써놨죠. 이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놀마작세. 놀마작세집 구경 같다 할때 구경. 너무 화려해서 탄성 한번 지렸습니다. 타가소. 타가소, 이렇게. 자, 그래서 공동 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딱 정제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정비 기반설이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 있죠. 2번부터 5번까지는 정비 기반설인데, 1번은 공동 작업장. 이것은 공동 이용설이니까 1번이 답이었고요. 2번. 공동 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 있죠. 유치원이 아니죠. 여기 유치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아니고 다음에는 공동 이용시설. 자, 꼭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5번까지 묶어서 정비사업의 의의를 짝짓기 쓰고 하셔야 되겠죠. 이 정비법상 적용 대상 사업이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의 종류, 주관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있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했는데 이것들의 의의를 잘 짝짓기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죠? 잘 나옵니다. 또 올해도 나올 거예요. 의의, 의의. 자, 주관경 개선 사업 하면 두 가지를 주관경 개선 사업으로 짝짓기해서 알아주셔야 되죠?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 극혜화. 노후불량 주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 사업.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준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열악밀집이 떠올라야 되죠.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또 이것은 상업적과 공업적에서도 하죠.
공공 재개발 사업은 이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 등에 가서 해주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양호 밀집이 떠올라야 되죠. 공공 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 사업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3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포인트가 뭘까요?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죠. 그러면 주간계사업이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합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주간계사업이죠. 보니까 27했다고 30일 때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자, 예상문제 1번으로 가죠. 정비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이 틀렸는데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양호 밀집이 나와야 되죠. 근데 3번 보면 정비 기반설은 열악 하나 할 때 열악이 틀렸어요. 열악이 아니라 양호 하나 그래야 되죠. 쭉 가다 노부장치물에 해당 공동체 밀집 나오죠. 재건축사업. 그래서 3번 틀렸고 다음에 맞습니다. 꼭 좀 잘 짝치게 드시고. 그 다음에 2번 용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1번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서 포인트 마지막을 가다 보면 보수 보강에다 딱 네모치고 몇 자예요 이게? 네 자죠? 그러니까 앞에 몇십 년이 나오면 좋겠다. 40년. 그래서 30이 틀렸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3번. 이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 뜻, 용어의 정의에서요,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정비법상 용어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 토지 등 소유자 뜻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 사업하고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같습니다.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볼까요?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까지를 말하죠. 이네들을 묶어서 토지 등 소유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다르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상권자 아니고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고 건축만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고로 3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가지고 5번이 틀렸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4번하고 5번을 꼭 비교해서 4번 맞고 5번은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문제 4번 또 나왔죠. 정비 기반설 해당하지 않는 것 공동작업장 이게 1번이죠. 공동작업장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예상문제. 자, 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주장하는 공공시행자들 있죠. 그네들은 공공재건축사업자 해체했던 주택이 1,000개 있었다. 그러면 1,000개 대비 1,600세대 개수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공부하도록 규제해버리죠. 그래서 자 120이 아니라 160. 자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과 관련하여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세대수의 얼마에 해당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을 요구하느냐? 100분의 160. 이 수치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죠? 통과하고요. 156페이지. 제2절,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이 나왔죠. 특히,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 이걸 정비 기본계, 기본계라는데,
이 기본계획하고 기본 방침. 특히 이 기본계획은 출제가 유력시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방침은 간단하죠.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을 내다보고 10년마다 바로 이 기본 방침을 그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은 개별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얘네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바로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네들 역시 10년마다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10년마다 수립하는데요. 10년 단위.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죠. 누가 5년마다 하느냐? 특광특특시장소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에게 공람시키는데요. 주민 공람기한은 14일 이상 보장하면 되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방의회에 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60일 의견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특광특특시장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 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죠. 그리고 이 시장, 팔도 되어 있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특히 50만 미만의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수립을 하였다면 도지사님한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인 이자는 수립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수립 틀린 거리 돼 있죠? 그리고요,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있잖아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수립을 해야 합니다만은 도지사님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지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는 것.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것. 그래, 1번, 2번, 3번, 4번 다 맞죠? 근데 5번, 3년마다 아니라 5년마다 그래야 되죠? 자, 이건 좀 쉬웠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보면 기본계획 수립,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기본계획을 작성, 방법, 기준, 다 누가 정하냐? 방법이 됐든 기준이 됐든 국장이 정한다 맞고. 2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추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경면상의 변경이니까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5번,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무엇을 생략할 수 있냐면은 주거지 관리계획 틀렸어요. 주거지 관리계획이 아니라 해서 보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걸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보죠. 기본계획 수립 틀린 거리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 타당성 검토를 아까 몇 년마다 합니까?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하죠. 이걸 누가 하느냐면 특광특특시장소까지 국장이 와서 해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특광특특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정비 구청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4번 이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면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자별 설비해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역주택자별 처분을 모집해서 안 됩니다. 5번 이 정비구역이 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해지죠. 이 제한된 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때는 허가를 신청, 허가 받았죠. 시장 구수동한테. 이때 허가사항이 7가지 있죠.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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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특히 이 물건을 쌓아둘 때는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습니다. 1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허가 없이 쌓아도 되죠. 그래서 5번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틀렸죠. 14일 동안 쌓아둘 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느냐? 1개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 보죠. 기본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 틀렸죠. 30인의 의견 제시한다 틀렸죠. 이 지방에서는 60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 틀렸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2번 기본계획 내용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죠. 2번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요, 정비계획에 따라 집어대야 할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을 짤 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정비구역과 그 면적이에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비구역으로 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걸 약자로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죠.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포함하는 계획은 정비계획이다. 그래서 바로 답은 2번 넘어가시고 162페이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서 1번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모두 보는 게 되죠. 아까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이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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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죽이다 그랬죠. 이때 건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리고 용도 변경 이거죠. 그리고 가선축물 건축과 용도를 허가받아야 되죠.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 설치 허가받아야 되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소멸을 매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고 분할이다 이거. 그리고 토소 채취. 토소 채취도 허가 대상이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소 채취가 허가 대상이라는 거. 토지 말이지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물건을 쌓다 아까 했죠. 일교상.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학자 안에서 임시식재도 허가 대상.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1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됐는데 기역도 허가 대상, 니은도 허가 대상, 디귿도, 리을도 허가 대상, 다 허가 대상이네요. 그래서 5번. 자, 문제 2번 볼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의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하여야 하며 그 말은 의무적이다 이 말이죠. 또 서울특별시에 되어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이걸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하죠. 그럼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1번, 2번, 3번, 4번과 맞는데 5번이 틀렸습니다. 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이 재개발사업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여기서 재개발사업하자,
그랬을 때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럴 때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늦어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인가 신청을 시장수 등한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5년 주죠. 5년에 사업 5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보아서 이 구역을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안이 틀렸죠? 남은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64페이지 1번. 자, 정비 계획 이방과 정비 지정인데 틀린 거리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 이 가로 안에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광역시 안에 군수를 포함할 때 포함을 가르쳐치고 죄 그래야 돼. 그래, 이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특광 특특시장소만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만 구청장 할수 없는 거죠.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에서는 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8도대의 시와 군에서는 시장이 군수가. 이때 이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던 것이고 나머지 맞죠. 자, 1상문제 2번 보겠는데, 정비계 2번과 2번 제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계 2번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서가 들어가면 그 2번을 제한받았던 2번권자들은 반입을 결정살릴 때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 원칙은 60일입니다. 한 차례 연장 통보해 줄수 있는데 그때는 30일이죠. 그래서 1개월이 틀렸죠? 1개월이 아니라 60일. 밑에 1개월이 아니라 30일. 연장 앞에는 30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166페이지 3번. 정비구역 지정 효과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주무시하면 이 장소는 국토개법상 지구단위계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되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 지정시할 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 고시함으로써 이 구역도 지정시되는데, 이 정비계획 내용 중에 국토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포함돼서 이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면 국토상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를 간주해 주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맞죠. 그다음에 3, 4, 5는 이 정비구 이렇게 지정한다. 그때는 통합 지정도 가능하고 결합 지정도 가능하고 분할 지정도 다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통합, 결합, 분할 지정 다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 결합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분할 지정할 수 있다. 4번, 통합 지정할 수 있다. 5번, 결합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아니라 있다. 자, 문제 4번. 정비원에서 행위장, 이건 중요하죠.
정비관에서 행위자이다. 틀린 것.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아까 행위자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허가 대상, 허가 신청, 허가 받았다.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변경한다. 변경할 때 또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변경 신고한다. 이게 틀렸죠. 변경 신고해라.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신고 아니라 허가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자, 그리고 이 정비구역을 오늘 딱 증오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은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별도로 또 허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때 신고기한은 이 구역 증오로부터 30일이 하면 된다. 이거. 이걸 기득권 보호하죠. 그리고 5번, 이 정비법상 정비관에서 이런 건공 토토토 물족 행위허가 받았다면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죠. 자, 그래서 5번 맞고요. 넘어가서 보면 문제 5번 보죠.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는 대상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1번이 아니죠. 토지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죠. 토지분할은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이지만 1번은 허가 대상 아니다. 그 해설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허가 대상 7가지가 있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꼭 좀 눈을 콕콕 찍어놓으시기 바라고. 6번,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와 투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조문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이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하기 이전 단계, 이전 단계가 정비 예정구역이죠.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지분 쪼개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비경제적 건축이라든가 투기 수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라고 제안 고시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제안한다고 고시할 수 있냐? 토지 분할하고요. 건축물 건축. 이 두 가지만 제안할 수 있죠. 이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만 제안할 수 있는데, 이때 제한 기간은 원칙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이래 하나요? 1년 더 연장해서 제안을 해도 할 말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70페이지 정비사업 시행법에 나와있죠.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법은 중요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있죠. 이 정비사업 중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개선사업은 시행방식이 5개 있다. 5개가 떠오를 때까지 공부가 돼야 되죠. 재개발사업은 2가지가 있다. 재건축사업은 1개밖에 없다. 그 내용이 171페이지 해설파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서 바로 1번과 예상문제 1번은 종합해서 잘 봐두세요. 주관경 개선사업은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이 시행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정비 기반수 및 공동용설 설치 확정해주고 토지 등 소자가 스스로 계량방법, 이런 계량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해버려요. 수용해서 다 밀어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동수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그냥 대지 만들어서 토지동수자에 의지하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약자로 수용방법. 그 다음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한테 분양청을 하도록 해서 분양청 받아가지고 바로
분양 신청했던 자에게 사업을 통해서 주택, 부대, 시설, 봉쇄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 방법을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이라고 하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토지계획 정리산만 해가지고 딱 넘겨주고 진해대 받아서 주택 등을 건축하도록 하는 환지 공급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상의 방법을 섞어서 하는 호운형 방법. 이 호운형 방법은 그 주광형 개선사업 할 때만 인정됩니다. 다른 사업 할 때는 호운형은 안 돼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이 관하고 환. 호운형 안 됩니다. 관도요. 이 재개발 사업 할 때는 무엇을 건설해서 공부하느냐. 이 아까 주광형 개선사업은 건설 공부할 때 주택하고 부대설, 복리설까지만 건설 공급해 주죠. 근데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건축물을 건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만 인정되죠. 하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시설, 복리설 뿐만 아니라 오피스 때까지도 건설 공급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죠. 이 오피스텔은 재건축 사업장이 준주거적이다 또는 상업적이다 그럴 때만 허용됩니다. 이 용도지가 아니면 오피스텔은 안 돼요.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그 재건축 사업자 건설 공원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이야. 30% 이하만 가능하다. 이게 수치층이에요.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 해가지고 기억하고 디귿만 올라요. 니은은 주광형 개선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사업이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번 오른쪽에 예상문제. 정비사업 시행방식 허용되지 않는 거. 답은 1번이죠. 1번은 끝에 재건축사업에다 줄까 봐요. 재건축사업은 뭔만 된다고 그랬어요?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를 건설하는 공부, 이거 하나밖에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호운용을 한다. 호운용은 무슨 사업 할 때만 허용하냐? 주광기사. 그래서 1번은 끝에 재건축 사업을 지워버리고 주광경 개선 사업, 그래야 맞죠. 남의 맞습니다. 꼭 봐두시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2번. 2번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자, 오피텔이 나왔다. 그러면 오피텔까지 건설 공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재개발이죠. 틀렸죠. 재건축사업이라고 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 재개발사업 나왔으니까 오피텔을 날려버려야 돼요. 오피텔은 안 돼요. 재개발 사업 할 때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래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부하나 그래야 돼. 그래서 주택부터 오피스텔까지 날려버려요. 주택부터 및 부대 봉쇄 오피스텔까지 날려버리고 그랬다 건축물을 그래야 돼.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나 한지 공급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4번, 5번도 잘 봐두셔야 돼요. 4번, 5번도 잘 봐두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